With two songs from Jungkook, you have two of the biggest songs in the world right now. I'm wondering, what are the plans for the rollout of his debut album? And more broadly, how are you thinking about the solo projects of the different members from BTS? 일단 그 정국 씨 그리고 뭐 다른 솔로 아티스트들의 그 싱글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뭔가 커멘트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각자가 그동안 팀으로 활동하느냐고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아티스트간 면들을 개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고 그걸 통해서 멤버들이 각자 또 배운 게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얻은 성취에 대해서 치하하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얘기하고 있지만 개별 멤버들의 싱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I mean, you might not like this question either, but I'm wondering, you know, you have a couple of big Western artists who were involved with that, Jack Harlow and Lotto. How involved was your colleague and partner Scooter Braun in this process? 그 사실 이 정국 씨 프로젝트만을 잘라서 얘기하자면 스쿠터 씨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국 씨가 그 음반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스쿠터님이 제 식사 자리에 그 음악을 하나 들고 왔고 이거를 정국 씨가 꼭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듣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굉장히 큰 히트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정국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정국 씨한테 들려줬더니 그때까지 사실 음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정국 씨가 아 이런 곡이라면은 음반 그때도 음반은 아니었죠. 이런 곡이라면은 릴리즈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정국 씨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만 마음을 먹으면 사실 서포트할 준비는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스쿠터님하고 저하고 A&R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D라는 곡을 제가 또 만들어 오고 그다음에 정국 이 다음에 나올 앨범에 나올 많은 곡들을 또 스쿠터님이 모아오고 그래서 사실 그 스쿠터님의 기여 없이는 이 곡 앨범이 준비되기 어려웠다라고 할 만큼 크게 인볼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그 하이브 아메리카와 하이브가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큰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 작은 면이라도 하나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ve talked a lot about Latin in the past. Why is that genre a focus for you?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레이블들이 알고 있듯이 라틴 장르가 가장 빠르게 라이징하고 있는 장르이고 현재 세계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도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명확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모듈라이즈한 저희들의 어떤 포뮬러나 인프라를 제공했을 때 훨씬 빠르게 그로스를 만들어내고 또 혁신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K-POP의 장점들, 뭐 효율이라든지 수직계열화라든지 산업적인 빠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고 그것이 다시 혁신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라틴 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메인 골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는 교육 기회를 원하는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K-POP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은 좀 우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So how would that fit into Hive's multi-label system? Is it fine to expect there will be another like Dream Academy projects through the Latin pop music scene as well?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역시 도입하겠다라는 게 그것이 꼭 드림 아카데미와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K-POP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 긍정적인 것들을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모듈라이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중에 K-POP
랩에서 가져온 요소들이 라틴 아메리칸 마켓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 주신 드림 아카데미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s to BTS, a huge success globally. Like K-pop has like becoming, well, it is becoming a mainstream genre in the US. What are your efforts to expand the market share? It's still below 5%. And I know you also mentioned like K-pop is in crisis, but what's the rationale behind that? 우선 실질적인 지표 하락이 동남아에서는 있어요. 굉장히 크게 지표 하락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무슨 미스터 둠처럼 이렇게 계속 나쁜 얘기만 하고 다니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에서 실질적 지표 하락이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양한 팩터들이 있어서, 그러나 확실한 건 로컬 뮤직의 그 성장이 K-POP에서 기회를 뺏어가고 있다는 건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각 나라에서는 자기의 언어로 된 노래들을 듣고 싶어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리고 일본 음악 시장은 K-POP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일본 음악 시장이 1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K-POP이 계속 성장해도 그 토로 액세서블 마켓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일정 수준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이 가능한 영역은 미국밖에 없고, 반대로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동남아에서 내려가는 지표를 하락시킬 수 있는 게 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K-POP이 팝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순간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로컬 음악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여전히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표는 사실은 요즘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왜 저만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We want to hear more about your ideas related to adopting AI into music businesses. So like you have platform Weavers and Supertone for AI voice startup. And what's your idea to do with AI? 저희는 오히려 Weavers 관점에서는 업무의 속도와 질을 향상시키는 내부적인 툴로는 쓰되 Weavers에 바로 적용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를 들면 Weavers에서 AI를 쓰는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하고 개인화, 그리고 그 텍스트와 그 그림을 AI가 자동 인식해서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위버스가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AI를 쓰지 않아도 그 부분들은 현재 그 다른 테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위버스는 AI는 내부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툴로 쓰기로 했다. 이게 어쨌든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기업들과 함께 저희 기술을 그들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최근에 몇 가지 계약도 맺었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아마 조만간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AI를 적용할 것 같고,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AI가 아티스트의 창조성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AI가 더 먼저 나서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레이블로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자, 유저들을 그 편하게 만들어주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를 저희의 스트래틱 파트너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So are you using this as a Supertone's technology? And do you have any plans to scale up Supertone's business?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SI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SI가 아니군요. Strategic Partner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 이제 agreement를 맺은 회사들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 officially announce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아마 내년 초에는 다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저께 사인한 계약도 있기 때문에. U.S. partners? Global partner, yeah, including U.S. Last time you shared great news with us that HYBE's team has found some clues to innovate the music industry and worked on five-year like a roadmap for the company. And would you please share some of the updates or details about the plan? Bloomberg니까 share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창업자가
현재의 뮤직 인더스트리의 관행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이노베이티브한 방법들, 조금 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혁신의지가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플랜을 수행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온리 테스트만 할 수는 없고 기존 산업에서 사업에서 벌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것이 테스트를 어포드할 정도의 그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관점에서 명확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창업자의 혁신 의지에 대해서 하이브가 명확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즉 비전이 비슷한데 현재 그 회사가 하이브만큼 인프라나 여러 가지 서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하이브가 도와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그 어콰이어한다라는 명확한 방침을 정했고요. 그에 대해서 다행인 건 저희가 샀던 모든 회사가 이 기준에 맞아서 일단 시그니피컨트한 레이블을 사고 나면 시너지 플랜은 나올 거라는 말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